안녕하세요, 강원호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멍멍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귀엽죠? 우리 멍멍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살짝 문댔어요, 형체를. 자, 이 개소독 강의는 정말 히트를 친 강의고, 작년에 이게 작년에 10강짜리였어요, 얘들아. 그래서 작년에도 하위권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가 오픈됐거든? 딱한번 홍보 페이지가 열리고, 그 뒤로는 이 강의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세번 찍었습니다. 입소문에 탔어. 점수가 오르고 오르고 올라서 그 애들이 친구들 해서 이 강의가 지금까지도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의 책을 찍고 지금 이제 2017학년도 버전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 수업은 이렇게 돼요. 철저하게 목표가 이렇게 돼요. 2등급의 목표인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보이죠? 깜빡깜빡 깜빡. 1등급과 만점인 목표인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듣지 마세요. 1등급이 그리고 만점이 목표인 친구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걸100% 얻지 못할 겁니다. 왜? 이 수업은 철저하게 4등급 이하, 3등급 꼬두발이, 4, 5, 6, 7등급, 8등급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엄청나게 쉽고, 그리고 수능에서 2등급까지 만들어주는 형태의 모든 것을 집어넣은 강의입니다. 목표 점수 몇 등급? 2등급. 됐니? 얘네들은 빠지시고, 빈칸 사법칙이랑 십도케를 통해서 만점을 채우세요. 지금 이 수업은 철저하게 4등급 이하를 위한 친구들, 4등급 이하의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오케이? 자, 2015년에 이어서 16년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도, 수업도, 안에 구성도 더 기본, 더 쉽게, 더 수능에 최적화되게 강의와 교재를 다시 세팅해서 나또 왔어. 안녕. 왔습니다. 자, 보자, 얘들아. 이거 숙이는 니네가 한번 읽어보세요. 짧은 시간 안에 이 강의를 통해서 점수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선생님, 근데 제가 어쩔 때는 2등급, 어쩔 때는 3등급, 어쩔 때는 6등급이에요. 그리고 이번 6월 6등급입니다. 그럼 너 6등급이야. 선생님, 저는, 계속 1등급이었는데, 이번 6월만 4등급이었어요. 너 그럼 4등급이야. 그거 팩트야, 얘들아. 6월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가 네 원래 점수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그게 재수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얘들아, 그게 실력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좀 짜증 나겠지만, 선생님이 수능 7번 봤잖아. 선생님 말을 들어. 형말 듣고 오빠 말을 들으세요. 현실 파악이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성공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가장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6월 시험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수능을 제외하고 교수님들이 사력을 다해서 시험 내는 문제지요. 이게 수능에 가장 가까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점수예요. 알겠지? 등급 어떻게 구분한다고 얘들아? 6월 시험 기준으로 3등급 꼬두발이, 4등급 5, 6, 7, 8등급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들으세요. 영어 포기했던 너에게 정말 빛이 될 겁니다. 니네 선배들처럼. 단 14강만에. 이 수업은 딱 14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끝납니다. 작년에 10강이었거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조금 더 문제를 더 붙이고 조금 더 하위권 친구들에게 맞춰서 구성을 했습니다.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처음 시작하자마자 수능 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어떤 지문이 전개 형태를 어떤 식으로 답의 법칙들이 만들어지는지를 배울 겁니다. 아주 실전적으로. 그리고 여기 NVSA 보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장에 단어들이 선택이 되고, 교수님들은 어떻게 문장을 전개하며, 어떤 답의 힌트들을, 어떤 답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지를 읽어내는 눈을 탑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전 적용 연습까지 끝나게 될 겁니다. 이게 단 14강 안에 개념부터 적용까지 다 끝나요. 영어 포기했고, 지금까지 3년 내내 학원 다니고 인강 들었고, 과외했는데 점수 아직도 그 모양인 4등급 이하인 친구들, 이 14강이 네 인생을 바꿀 거라고.
별거 없어요. 예습도 사실 별로 필요 없고 복습. 수업 때 눈 똑바로 뜨고 선생님한테 집중하는 거, 그 두 개만 하면 네 인생이 바뀔 겁니다. 자, 얘는 작년에는 이렇게만 있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더 강력하게 준비해가지고 돌아왔다고. 이 강의가 세 번이나 책을 더 찍을지는 몰랐네. 작년 강의 닫았는데도 세 번이나 더 찍었어. 계속 나가서. 애들이 너무 이 강의를 좋아해. 그래서 나 너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 얼마 안 날 것 같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 수업을 내가 하는 거는 나는 진짜 거지 같은 수업을 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자. 대충 할 거면 하지 말자. 난 이래. 스타일이. 하면 하고 말만 말아. 똑같아. 이 수업도 내가 지금 하잖아.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 아, 내 새끼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애들이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걸 제공합니다. 개소독 강훈련. 배운 단원마다 여기서 배운 개념을 그대로 여기서 직접 적용하고 직접 체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문제집 아무거나 갖다 놓고 야 많이 풀어봐 EBS 풀어봐 이런 무책임한 욕 나올 것 같아서 되게 거지 같은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지. 난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 내가 배운 개념이 지문의 구조를 배웠으면 구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풀어서 네가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점수가 오를 거 아니야. 맞지? 나는 지문의 구조에서 두괄식, 양괄식 형태밖에 모르는데 중괄식 던져놓고 문제 풀래. 말이 돼? 그거 아니잖아. 시간 낭비거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 근데 내 새끼들은 절대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게 그렇게 할 겁니다. 너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 강화되고 실전 적용력이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미 이 교재는 상당히 자세한 올인원 강좌입니다. 문제가 있죠? 구체적으로 해결 어떻게 전략을 갖고 취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서 지문이 어떻게 쓰여서 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읽어내는 비법들을 정리를 해놨고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거 정확하게 대충 읽다 보면 순서 배열 문제 나왔을 때 A, B, C는 되고 A, C, B는 왜 안 되지? 잘 모르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왜 A, B, C가 답이고 A, C, B가 답이 안 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답의 근거까지 우리가 정리해서 같이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니네는 반드시 완벽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 안에는 문장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고 수능에 어떤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랭킹,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랭킹화시켜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구문을 머릿속에 각인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될 거고요. 50분짜리 14강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핵코어 개념 강좌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전형 개념 장착 단계가 진행이 되고 실전 능력이 장착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돼? 내가 실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 유형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가 필요하죠. 그거에 대한 마무리 학습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개소독 강훈련 강좌를 통해서 니네가 강하게 트레이닝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수강 대상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만점 1등급의 목표인 학생들은 아쉽지만 우리 이 수업에서는 보지 말자. 빈칸 사법칙, 그리고 10독해, 그리고 EBS 그 세 개 중에 너희가 필요한 걸 들으시면 되고 이건 철저하게 뭐라고 얘들아? 바닥, 포기, 4등급 이하, 점수를 빠른 시간 안에 올리고 싶다. 개념 정리를 정말 난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친구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인생 최고의 강의가 될 거예요. 네 인생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모든 선생님 얘기할 OTE 내용 다 끝났어요. 멍멍이 보이지? 우리 집 멍멍이가 보고 싶네. 다음에 봐서 상황이 되면 꼭 한번 멍멍이 데리고 나올게. 안녕. 수업 때 보자, 얘들아. 빠이!